영유아부 친구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신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요. 오늘은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를 위해 준비할 것 세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성경책이에요. 예배드릴 때는 꼭 성경책을 준비해요. 세 번째, 헌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헌금을 드려요. 이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요.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love. We thank you for your love. We thank you for family. We thank you for family. In Jesus' name I pray.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 친구들, 마술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이 마술을 보여줄게요. 이 풍선을 손을 대지 않고 붕 띄워볼게요. 짜잔! 우와 친구들, 전도사님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풍선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정말 놀랍죠? 사실 이 마술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바로 드라이기예요. 드라이기의 바람이 풍선을 띄워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속임수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지만 오늘 바이블 스토리 속의 예수님은 진짜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바이블 보이를 불러볼까요? 바이블 보이! B-I-B-L-E Yes, that's the book for me I sit alone on the word of God The B-I-B-L-E The B-I-B-L-E Yes, that's the book for me I sit alone on the word of God The B-I-B-L-E 안녕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친구들은 아멘! 그럼 절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바이블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딴따다단! 결혼식을 하나 봐요. 여기는 갈릴리의 가나에서 열리는 결혼식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갔지요. 결혼식에는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짜잔! 아주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결혼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잔치가 한창인데 하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큰일이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요! 그건 아주 큰일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말과 같았거든요. 손님들도 많은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저랑 상관없어요. 아직 저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거라. 이 집에는 돌 항아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어요. 이 항아리들은 깨끗하게 손을 씻는 항아리였어요. 예수님은 이 항아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항아리에 물을 채우거라. 그러자 하인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는 항아리에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서 잔치를 벌인 연회장에게 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연회장은 하인이 주는 물을 받아 곧바로 마셨어요. 연회장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바로 연회장이 받아 마신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맛없는 것을 뒤에 가져다 주는데 자네는 마지막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겼군. 연회장은 아주 맛있는 포도주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연회장은 자신이 마신 포도주가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알았지요.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라는 것을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첫 기적이에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아주 맛있는 포도주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표지판, 사인과 같아요. 표지판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천국 잔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손 마이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라고 외쳐볼까요? 손 마이크 나와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잘했어요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손 아멘. 예쁜 눈 살짝.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잔치의 진짜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우리의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용서받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저랑 상관없어요. 아직 저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준비한 예물 드릴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예배를 마친 후 자녀를 안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복음이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잔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복음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 복음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싹큐티 잘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새싹큐티 하기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요. 약속. 잘 잤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요. 반짝반짝 말씀 보고 속닥속닥 나누어요. 으쌰으쌰 적용하며 살아가요. 매일매일 새싹큐티.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요.